미국에서 후나 소라수가 통하지 않잖아요. 프랑스에서 후나 소라수가 통하지 않는데 중국에서만 통하거든요. 그럼 이게 그냥 구축할 거냐? 점점 이렇게 전 글로벌화 될 거냐? 아무래나 LG가 풀어가야 되는 그런 숙제인 거죠. 그게 쉽겠냐 이거죠. 쉽지 않죠. 네. 한국 화장품은 중국에서 네. 샌드위치다. 위에서 뭐 라멜의 결랑 뭐 이런 데 누르고 아래에서는 뭐 퍼펙트 다리 화시즈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샌드위치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사실 1990년대 초 아모레퍼스픽이 중국에 진출했을 때부터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거든요. 뭐 지금까지는 중국 가지고서 먹고 산 거고요. 아모레나 LG나. 근데 뭐 브랜드 하나 한 번에 훅 가는 거 뭐 일도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냥 아모레하고 LG는 끝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또 유통 화장품 이야기 못다한 네. 이야기 해주실 우리 박종대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하나금융투자에서 오셨고요. 아, 박종대 위원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유통 얘기를 좀 그렇죠. 했었고요. 화장품 얘기 거의 못했죠. 어, 화장품 얘기 좀 해야 돼요. 네, 화장품 지금 LG 생건 뭐 아모레. 네? 아유, 어떡 합니까 이거. 네. 그 아, 마스크를 벗어도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LG 생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 화장품이 마스크 벗고 하게 되면 좋아지는데 네. 예, 면세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예, 뭐 코로나 19 완화되면 이제 글로벌 여행 이제 재개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 네. 예, 그러면 이제 되게 좋아져야 되는데 이 면세점하고 화장품 산업의 특징이 중국 비중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네. 이런 뭐 리오프닝하고 좀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는 네, 이런 모습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중국은 지금 스텝이 꼬여가지고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봉쇄가 막 계속 있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리오프닝의 분위기하고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중국 상황이라 중국의 매출 비중이 큰 네, 면세점하고 화장품 업체들. 아니, 근데 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진짜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중국의 봉쇄, 중국으로 수출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대부분 영향을 준 거잖아요. 또 중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사가는 거지 못 사가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예요. 코로나도 없어요. 봉쇄도 없어요. 한중 관계도 정상적이에요. 예전만큼 한국 화장품을 중국 사람들이 사서 씁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니죠. 네, 네. 이게 그 2014년, 15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 선전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력이나 그 화장품 산업의 역량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려면 또 한 10년 전으로 더 내려가야 되는데 예. 2003년부터 원브랜드 샵이 막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화장품 산업의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생산하고 브랜드가 분리되고 브랜드 업체가 직접 유통하게 되고 생산 시설을 갖지 않아도 화장품 시장이 화장품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엄청나게 낮아지게 되면서 예. 미샤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뭐 더페이스, 뭐 바닐라코, 예. 뭐 스킨푸드 난리도 리퍼블릭 아니었어요. 뭐. 네, 네, 네. 그래가지고서 화장품 산업이 굉장히 막 이렇게 막 경쟁도 치열해지고 경쟁이 치열하면 아무튼 산업 발전하는 거거든요. 발전이니까. 예. 예, 그래서 산업이 엄청나게 화장품 산업의 역량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로레알의 회장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명동에 와서 글로벌 화장품 트렌드를 파악하고 간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 화장품 명동 시장은 글로벌 화장품 시장의 메카 화장, 예, 뭐 그런 식으로 자리를 매김을 하게 됐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2010년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이제 고인물은 썩게 돼 있잖아요. 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원브랜드샵 업체들이 기존에 생긴 원브랜드샵 업체들이 유통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는 신규 브랜드 업체들은 이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고작 해봐야 홈쇼핑 정도. 홈쇼핑, 예, 온라인. 네. 예, 근데 이제 온라인 아직 그때 활성화되지 않았었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화장품 역량은 막 이렇게 풍선처럼 막 부풀어 올랐는데 이거를 배출할 데가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중국이 터지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이 잘 팔린 이유가 한국 화장품 산업의 역량이 굉장히 커지고 있었다, 좋아지고 있었다. 치열한 경쟁으로 품질은 좋아지고 그렇죠, 있었고, 그렇죠. 예, 예. 네, 마땅히 터질 에너지는 쌓아놨는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 터진 거군요. 그렇죠. 네. 마침 그때 이제 별에서 온 그대.
별그대. 아, 아 김수현. 네네. 네. 네, 2014년에 그 다음에 아. 뭐 2015년, 16년일 거예요 아마 그때는 태양의 후예. 어 그래서 그 방송이 중국에서 방송이 되고 나면 한국의 화장품 수출이 막 7, 80%, 100%. 오. 그게 수출 지표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막 이런 모습들이 막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한류가 엄청나게 이제 세졌죠. 그러니까 기술력도 역량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 한류까지 터졌고 거기다가 또 하나 일본 화장품이 중국에서 상당히 그 냉대받게 돼요. 왜냐하면 아, 그때 센카쿠 분쟁 아. 있었거든요. 네네네. 거기에다가 2012년에 일본 대지진 있었잖아요. 네. 화장품의 거의 90%가 물인데 메이드 인 재팬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좀 많이 팽배를 하게 되면서 일본 화장품이 중국에서 수입 1등이었거든요. 네. 국가별로 봤을 때 일본 화장품이 이제 내려오게 되죠. 네, 그러면서 한국 화장 한류가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게 되는데 그때는 뭐 그냥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게 되면 이제 다 팔리던 이제 그런 시기였고요. 근데 지금은 K-뷰티는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K-뷰티는 없고 개별 브랜드 업체들의 마케팅이나 브랜드력에 따라서 아니, 그래서 다 제가 여쭙는 기본적 근본적인 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화장 K-뷰티, K-코스메틱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온 시청자분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 한국에서 너무 잘 팔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한국은 조그만 시장이고 중국에서 팔려야죠 딱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지금 안 팔리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코로나 뭐 한한령 뭐 이런 그러면 그게 없다 손치면 중국에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란 측면에서 당연히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메스티지부터 이렇게 쭉 올라올 텐데 과연 후하고 설화수를 팔아가지고 저 시총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죠. 콜마하고 뭐 코스메틱 이런 데들 중국에도 생기고 해가지고 그 용기 만들어가서 중국 사람 취향에 맞는 딱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진짜 정상 그러니까 핑계 아니냐 이거지. 계속 뭐 코로나도 핑계고 뭐 그게 진짜 없어졌어. 근데 딱 안 되면 저 국가가 어떻게 되냐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업체별로 볼 때 네. 그런 모든 매크로 이슈, 정치적인 이슈가 사라졌을 때 네. 중국에서 빵 튈 수 있는 업체가 있고 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이제. 네. 이제 K-뷰티 시대가 K-뷰티란 말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업체가 있고 모든 게 정상화됐을 때도 네. 매출이 오르지 않을 업체들이 있고 네. 그걸 이제 잘 분간해가지고 우리가 봐야죠. 그러니까 중국의 화장품 시장의 방향성을 우리가 또 좀 봐야 되는데 한 세 가지로 저희가 요약합니다. 예. 일단 첫 번째는 럭셔리 브랜드의 그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예, 그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 프리미엄 예. 화장품 비중을 보게 되면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 중국은 아직 뭐 50% 뭐 이 정도니까 전체 화장품 시장보다 럭셔리 화장품 시장의 성장이 더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로컬 브랜드는 없어요. 다 수입 브랜드죠. 다 수입 브랜드들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로컬 브랜드 시장은 아니고 뭐 꽈차오다 뭐다 해가지고서 애국 소비 막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중저가 쪽의 얘기고 럭셔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사드 보복 조치 때도 후는 중국에서 잘 팔렸거든요. 사드 보복 조치 때도 그때 이제 뭐 이니스프리나 뭐 이런 중국 상하이에서 이 로드샵 같은 거 이니스프리 사람이 들어가면 막 째려보고 욕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안 그랬던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중저가 시장은 상당히 꽈차오가 세고 그리고 로컬 브랜드가 강하죠. 그게 이제 두 번째 특성이에요. 그래서 로컬 브랜드 C뷰티가 상당히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이 이 로컬 브랜드 사이에서 아직 이렇다 1등이 없어요.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어서 경쟁이 엄청나게 심하다. C뷰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1, 2, 3가 쭉 같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1, 2년 간격으로 1등이 바뀌는 막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 뭐 2010년 초반부터 바이체링, 뭐 카슬란, 퍼펙트 다이어리, 화시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순위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게 거거든요.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에요. 예, 로컬 브랜드들이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거를 다 코스맥스에서 만들어서 히트쳤다. 아, 코스맥스. 예, 예. 코스맥스 거 떠가가지고 포장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중국에서 아모레퍼스픽과 LG 생활건강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코스맥스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럭셔리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럭셔리가 있고 그러니까 프리미엄이죠. 프리미엄 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저가가 있을 텐데 이
모든 시장이 그렇습니다. 피라미드에서 종영으로 가죠. 피라미드에서 종영으로 갑니다. 점점 소득 수준이 올라오게 되니까. 그러면 가장 커지는 게 어디겠어요? 저 위쪽이 제일 커지죠. 요만큼 조그만큼 있다가 이만큼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라메르, 겔랑, 뭐 랑콤, 디오르 막 이런 브랜드들은 지금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죠. 코로나19 이전까지. 네, 그래서 뭐 호텔신라 면세점에서 매출 1위가 뭐 사실 후가 부동의 1위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막 라메르가 1등이고 막 이렇게 돼요. 라메르가 어디 나라 겁니까? 라메르 프랑스 아닐까요? 네, 프랑스죠. 예. 라메르가 굉장히 고가 브랜드거든요. 예. 한 그 에센스가 한 25만 원 정도 하고 한 병에 30만 원 정도 막 하고 막 그래요. 예, 되게 비싼 브랜드죠. 겔랑, 라메르 막 이런 것들이. 아 근데 제가 그래 여쭤보고 싶은 게 중국 시장의 이 존재가 우리나라 화장품 주가를 규정하는 거니까. 근데 중국 시장에서도 아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건데 라메르라든지 혹은 뭐 예를 들면 파란색 그 라프레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진짜 초고가. 근데 분명히 글로벌리는 이런 초고가 혹은 고가 브랜드는 따로 있어요. 미국에서 후나 소라수가 통하지 않잖아요. 프랑스에서 후나 소라수가 통하지 않는데 중국에서만 통한 거거든요. 그래서 로컬 브랜드가 메스티지를 비롯해서 저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위협인데 야 원래는 이게 글로벌 통하는 초고가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중국 사람들만 후와 소라수를 좋아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그냥 구축할 거냐 점점 이렇게 전 글로벌화 될 거냐 이 게임이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 지금부터 아모레나 LG가 풀어가야 되는 그 숙제인 거죠. 그게 쉽겠냐 이거죠. 쉽지 않죠. 네. 럭셔리 브랜드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소라수 미국에 지금 시도했다가 안 되잖아요. 네. 그다음 아모레 퍼스픽이랑 또 럭셔리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것도 진출했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중국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런 선진 화장품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정립을 해놔야 된다. 네. 그게 필요 조건이죠. 네. 예, 필요 조건입니다. 그걸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화장품 브랜드 산업이 브랜드 사업이라는 게 네. 이게 뭐 마케팅만 된다고 이제 이 돈만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특히 럭셔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연의 사건들 막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네. 브랜드력이라는 네. 게 생기는 거거든요. 네. 네. 뭐 각가지 히스토리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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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마음대로 되지 않죠. 프랑스, 이탈리아 뭐 여기 말고 혹시 그런 고가 브랜드 화장품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이죠. 미국. 미국에 에스티로더가 네, 있죠. 에스티로더. 네, 네. 네. 화장품은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 음식은 뭐 이렇게 뭐 선진국 후진국 가리기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기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의 음식도 맛있게 먹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화장품은 절대로 후진국 거를 바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그게 잘 나와도. 그러니까는 이제 화장품이라는 게 사실 뭐. 크게 아, 거기서 거긴데 크게 다르지 않거든. 이게 에이. 이제 플라시보 효과 뭐 그런 건데 에이. 자기가 어떤 좋은 브랜드를 그 바르고 있다는 뭐 이런 그런 심리적인 만족감이 또 상당히 그러네. 큰 건데 우리가 뭐 인도네시아 화장품 바르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보면은 아까 이제 꽃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서만 그렇지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런 거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사서 좋은 거 바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샌드위치 가능성 항상 제기되거든요. 아, 한국 화장품은 중국에서 그러네. 샌드위치다. 위에서 뭐 라메르 겔랑 뭐 이런 데 누르고 아래에서는 뭐 퍼펙트 다리 화시즈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샌드위치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뭐 사실 1990년대 초 아모레 퍼스픽이 중국에 진출했을 때부터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에서는 아래로 안 내려와요. 네. 이 하이엔드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소비가 올라올 거거든요. 예전에 나이키나 아디다스도 중국에서 보게 되면은 막 그때 그 안타스포츠가 휠라 이렇게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렇게 수입해가지고서 팔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 그 비중 되게 커졌죠 휠라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거기서 열심히 장사해. 왜냐하면 어차피 소비는 위로 올라올 거니까 자기들이 가격을 다운시킨다든지 뭐 좀 하위 브랜드를 서브 브랜드를 내놓고 뭐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올라오면서 그쪽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그쪽의 수요가 좋아진 거지 아무래 LG의 수요를 가져갔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를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중국의 화장품 시장의 특징이 이 브랜드 업체들이 자체적인 R&D를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한두 달만 방심하더라도 막 치고 올라오니까
이 점점 더 코스맥스 한국 콜마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네. 있는 거거든요. 코스맥스 한국 콜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과거에 한국에서 2003년 이후 축적되어 온 모든 카테고리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를 한 번에 런칭해 줄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회사가 코스맥스 한국 콜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자체적인 R&D를 투자할 시간이 없고 근데 럭셔리 브랜드는 ODM으로 하진 않거든요. ODM으로 럭셔리 브랜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럭셔리는 자기가 자체 생산? 그럼요. 자체. 그거는 자기들의 회사의 아주 시그너처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기술력이 다 총 집합돼 있는 거고 다른 데서는 소라소하고 후도 그럼요. 그건, 자체예요? 예, 그건 절대로 외주주지 않습니다. 라프레리 뭐 그렇죠. 네, 네, 네. 후를 아예 그냥 이름을 시슬리 이런 그렇죠. 거. 네. 후를 라후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약간 프랑스 느낌. 그 약간 LG 사회 건강이 조금 자충수일 수도 있는데 네. 너무 중국에 이렇게 의존을 하다 보니까는 점점 더 중국화되어 갔죠.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설화수를 미국 사람들이나 프랑스 사람이 쓸 수는 없겠지. 설화수 이름 이렇게 되잖아. 후 그러니까 이건 완전 중국향이잖아.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는 향이잖아. 이제 말씀하신 게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뭐 평리하니 뭐 후 좋아한다고 친구가 선물해 준다고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후 사용했고 좋았는데 네. 이제 점점 더 뭐 글로벌 친구들도 생기고 막 이렇단 말이죠. 너 화장품 뭐 쓰고 있니? 나 라메르 쓰고 있어. 근데 너 뭐 쓰니? 나 후 쓰고 있어. 후가 뭐야? 이렇게 하면 좀 뻘쭘하잖아요. 뭐 30만 원 주고 샀는데. 그러니까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럭셔리 브랜드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 화장품 시장 최소한 미국이나 유럽 한 군데에서만큼은 면세점에서 있어야 돼요. 면세점에. 그러니까 글로벌 면세 공항 면세점에 후하고 설화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니, 미국에도 있긴 있어요. 하나룸에. 어? 하나룸이 뭐예요? 한국 마켓. 아이. 아 있다니까 진짜. 지금 면세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사상 누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칫. 그래서 계속 그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돼 왔는데 마침 이렇게 또 매출이 50% 이상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1분기 실적에서.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서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상황은 계속 이렇게 천천히 안 좋아졌을 건데 갑자기 이렇게 막 훅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매출이나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의심받는 게 뭐냐면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밀어내기를 했다. 뭐 이런 그래서 작년 광군제 때 매출이 16%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화장품 뭐 후의 브랜드 인지도가 그렇게 뭐 떨어지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위안을 삼았었고, 근데 계속 그런 징조들이 약간씩 이제 보였거든요. 이제 그게 땡겨서 미리 좀 했고 그다음에 그렇죠. 지금 예. 여러 의심을 받고 있죠. 근데 회사에서 하는 말은 일단 봉쇄 조치가 뭐 홍콩, 심천, 상해 이렇게 잇따라서 봉쇄 조치가 이어졌는데. 마침 자기들의 핵심 물류 기지가 다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정말 무슨 저격하듯이 톡톡톡 봉쇄가 되는 바람에 이동을 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그리고 작년 베이스가 굉장히 높았죠. 후가. 그리고 브랜드력이 그러면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네. 했을 때 이제 회사에서 또 하는 말은 타오바오 가격, 이게 C2C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격인데 C2C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 보니까 중국에서 수요가 뭐 자기들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없는 것으로 보진 않는다.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물류가 안 되는 걸 갖다가 뚫고 가보면 상당히 수요가 많이 있다. 들어가 주면 다 팔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그쪽 회사 측에서 하는 얘기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아 그럼 이제 LG생건이나 아모레는 뭘로 이제 앞으로 돈 벌겠다. 우리 사슬에 키워나가겠다. 이런 거는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한국 화장품 산업 자체가 네. 중국의 의존도가 40%가 넘어가요. 40%가 네. 넘어갑니다. 수출은 네. 뭐 50%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중국이 무너지면 안 돼요. 저희가 이제 미디어 뭐 엔터 이런 쪽을 되게 부러워하는데 네. 거기도 예전에 중국 의존도 높았거든요. 네. 예, 한류 있을 때. 근데 이제 글로벌 됐죠. 근데 거기는 이제 K-POP. 중국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엄청 부러워하죠 화장품이. 예, 화장품 산업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부러워만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화장품에 BTS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화장품이 MZ세대에 약하잖아요 이게.
MZ세대, 네? MZ세대, 네. MZ세대, 글로벌 MZ세대들이 한국 화장품을 아냐 이거죠. 전혀 모르겠죠. 근데 최근에 그 나타나는 그 3페이지에 그 대미국 일본 화장품 수출과 비중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그래프가 있어요. 그걸 한번 띄워보시게 되면 이게 미국하고 그림 7번? 예, 그림 7번. 네. 이게 재미있는 숫자인 게 10년 전에 비해서 수출의 규모가 10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대일본, 대미국 수출이. 그런데 그네들의 화장품 시장이 10배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까는 시장 점유율이 표 4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3위까지 이제 올라갔죠.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 전 세계 화장품 만드는 회사들 가운데 나라들 가운데 수입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3등이에요? 미국 거 빼고. 네, 그렇죠. 자국 거 빼고 수입하는 거에서 프랑스가 1등이고 한번 보죠. 캐나다가 2등이고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네, 네, 네. 프랑스에 하면 당연히 로레알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캐나다가 뭐 가장 인접한 국가니까 그렇다 치고 한국이 3위까지 올라온. 이게 캐나다 없을 것 같아요. 내년이면. 캐나다? 캐나다는 네. 저런 거겠지 뭐 저기. 응? 뭐 꿀 먹는 거 뭐 이런 거. 여기 생활용품에 사실 샴푸나 이런 것들도 들어와 아 여기는 빠져 있구나. 이거는 네. 화장품만 따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ODM 생산한 거나 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회사인데 캐나다에서 수입해서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제조해 가지고 서는 네. 이제 완제품으로 들어온 것들.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일본에서 한국 화장품의 수요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모레나 LG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뭐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화장품보다 사실 로레알이 더 유명하고 네. 미국 화장품보다 에스티로더가 더 유명하고 그렇죠. 일본 화장품을 시세이도가 대표하잖아요. 그런데 네. 한국의 K뷰티를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대표하지 못한다라는 게 네.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한다. 이거 라네즈도 있어요 물론. 라네즈 최근에 지금 아모레퍼시픽 미국 실적 60%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중소 브랜드들이 되게 아마존 통해서 많이 팔리는 거죠. 네, 뭐 클리오도 있고, 예, 클리오도 있고 로맨 같은 브랜드들도 있고. 막 다양한 중저가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재밌는 게 뭐냐, LG생건에서 M&A 하나 했잖아요. 크램샵. 네. 예, 그 뒷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크램샵을 인수했는데 이게 재밌어요. 크램샵이 뭐예요? 저도 모르는 브랜드인데 네. 매출 규모가 47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 많이 바르는 뭐 근데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근데 이게 브랜드 컨셉이 뭐냐면 미국 MZ 세대 대상 K뷰티 감성을 배합했대요. 뭐, 이게 K뷰티예요, 이게. 크램샵이? 네, 예, 크램샵이. 그러니까 원래 있던 브랜드예요? 아니면? 미국에서 이제 나온 지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신생 브랜드인데. 네, 한국 거예요? 아니요. 재미교포가. 벤처 사업가가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K뷰티 감성으로 만든 MZ세대 대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라스베가스 뭐 70만 명 모았다고 하자 BTS가 아무튼 한국 문화 K컬처에 대한 관심 자체가 K드라마나 뭐 일본 같은 데도 보게 되면 넷플릭스에서 네.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뭐 10개 가운데 탑10 가운데 7개가 네. 한국 거다라고 말이 있잖아요. 표를 조금 확대를 한번 좀 해볼까요? 글씨가 좀 보일 수 있게. 네. 그래서 K컬처나 K 이 드라마와 함께 K 뷰티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아모레나 LG나 LG가 그런 선봉에 서질 못하고 이제 M&A를 했는데 이걸 보게 되면 되게 비싸게 샀어요. 크램샵을? 예. 1,500억에 65% 인수를 했으니까 한 2,300억인데 그러면 PSR로 5배, 4배 이상 가격에 주고 산 거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비싸게 산 거예요. PS라는 게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몇 배냐입니다. 네네. PER은 earning 그러니까 수익 대비해서 이익 대비해서 몇 배냐니까 이게 사실 밸류에이션은 흑자 나는 기업은 이걸 안 하는데 사실은. 아무튼 뭐 PR로는 뭐 어마어마하게 할 거고요. PSR로도 5배니까 이거 돈 조금 더 보태면 사실 클리오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근데 클리오하고 이 회사하고 보게 되면 매출 규모나 카테고리 라인업이 엄청나게 차이가 크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 있는 중소 벤처 브랜드들 역량은 엄청나게 좋거든요. 근데 이런 브랜드들을 M&A 해가지고서는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 유통을 해야 되는데 그 유통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미 유통이 좀 있는 회사를 어떻게든 비싸더라도 사는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꾸로 얘기해 몇 년 전에 세계적인 회사들 뭐 유니레버나 뭐 로레알입니까? 그런 거 한국 거 사서 중국 갖고 간다라고 또 뭐 조단위로 사고 그랬잖아요. 그 뭐죠? 그 있었잖아요. 스타일란다. AHC. 예. 예. 그런 거 그래가지고 속으로 와 진짜 대박이다.
쟤네들 저렇게 비싸게.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이 네.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산업의 역량이 이제 되게 좋으니까 벤처 브랜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가희 멀티원 같은 경우 1년 만에 막 매출이 뭐 4천억 리테일 기준 4천억으로 늘었다 뭐. 가희. 예. 예. 그 히트 상품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런 벤처 브랜드들의 특징이 이제 국내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밖으로 나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네들이 뭐 세포라나 얼타 뷰티에 아마존에 뭐 컨택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거를 대기업들이 이제 M&A를 해가지고서 유통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자신이 없으니까 에스티로더, 로레알, 유니레버 이런 글로벌 브랜드들한테 한국 벤처 브랜드들이 M&A 되는 거죠. 걔네들은 뭐 자신 있죠. 300억짜리 3천억으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이미 다 유통망을 깔아놨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게 좀 아쉬움이 큰 거죠. 그래서 아모레나 LG가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로 여기도 제가 책에 써 있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화장품 산업의 역량을 해외로 이 뻗어 나가게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데 그거를 아모레하고 LG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역할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다. 한때 왜 뭐 아모레 퍼시픽의 서경배 회장이 저 그 파리에 매장 내고 트라이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안 된 거죠 실제로. 아, 그거를 했다고 원래 파리에 승부 건다고. 아나쿠딸이라고 이제 상당히 누구 딸? 아나쿠딸이라고 이제 향수 브랜드가 있어요. 예, 그거를 인수를 해가지고서는 전개를 그거를 발판으로 해가지고서는 뭐 라네즈 뭐 여러 브랜드를 전개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아나쿠딸이요? 네. 아 우리나라 브랜드는 아니죠? 네, 프랑스 브랜드입니다. 아 프랑스 브랜드. 프랑스의 향수 브랜드입니다. 아나쿠딸. 그러니까 아모레퍼스피가 또 문제가 그 브랜드에 대한 순혈주의가 되게 강해요. 이제 로레알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은 거의 뭐 핵심 브랜드 몇 개 빼놓고는 다 사죠. 다 M&A거든요. 네, M&A 통해서 큰 회사인데요. 그런데 아모레퍼스픽은 요 표를 보시게 되면 안 사더라고요. M&A가 없어요. LG 생활건강은 이제 많이 하는데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막 그렇지만은 좀 비싸게 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아모레퍼스픽은 아예 트라이를 안 하고 있다. 시도를 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죠.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LG 생건과 아모레 퍼시픽의 그 약점이랄까 그 한계점이 화장품 그러니까 기초나 색조 그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기초 쪽에 좀 더 비중이 있잖아요 중국 쪽에. 근데 글로벌 이 화장품 브랜드들은 이게 색조 뭐 기초 향수 혹은 그 외 브랜드까지 이렇게 쭉 확산이 돼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이제 럭셔리 브랜드의 하위 브랜드로서 향수 또 뭐 이런 것들이 크리스찬 디올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디올이라는 게 있고 옷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예를 들어 애플과 삼성 폰 같은 것 같아. 애플은 여러분 쫙 그 구색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네. 삼성은 딱 요거 하나. 그러니까 한국 뷰티의 한계가 그런 면에서도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의 입장에서 브랜딩이 과연 그 수준까지 올라갈까? 후와 설화수로 퀘션마크라는 거죠.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죠. 그러니까는 지금 브랜드 빌드업에 이제 단계가 있을 텐데 이제 그림 8번을 보시게 되면 네. 그림 8번에 그 4페이지 이제 그림 8번을 보시게 되면 네. 뭐 지금까지는 중국 가지고서 먹고 산 거고요. 아모레나 LG나. 네. 그런데 중국에서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에서 후나 설화수의 인지도를 올려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세컨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 네. 다들 럭셔리 브랜드 서너 개씩은 갖고서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면서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뭐 브랜드 하나 한 번에 훅 가는 거 뭐 일도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냥 아모레하고 LG는 끝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컨 럭셔리 브랜드를 뭔가 만들어놔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죠. 헤라가 올라와야 되는데 잘 안 되고 헤라. 오히나 숨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색조 같은 거 뭐 나스, 맥, 바비 브라운 막 이런 이제 색조 브랜드들이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처럼 다 셋업을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요게 재밌는 게 로레알이 중국에서 이제 성장을 할 때 2015년 이후에 온라인 벤처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기존의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중국 로컬 브랜드한테도 침투를 당하고
아모레퍼스픽 이니스 에뛰드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한국에서도 실적이 다 안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수많은 벤처 브랜드들이 다 온라인 통해서 유통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런데 LG 그런데 아무래 그 그런데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M&A를 통해서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MG 이제 중국에서 마스크팩 1등하는 브랜드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중국의 로컬 브랜드 성장을 흡수했어요. 네. 근데 아모레나 LG 같은 회사들은 이게 M&A가 약하다 보니까는 그냥 당하기만 하고 뭔가 이거를 흡수를 해가지고서는 성장을 할 그런 걸 하지를 못했죠. 예, 그러니까는 중저가 쪽의 신규 라인업들이 상당히 약한 그러니까, 상태죠. 굉장히 다양한 예를 들면 SK2 그 SK2 화장품 써보셨어요? SK2 그 여자 거 아니에요? 남자 것도 있죠. 남녀 고용도 있고. 네. SK1 써봤어. 그게 어느 나라 건지 아세요? SK1? SK2. SK니까 우리나라 거겠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SK 그룹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근데 그게 원래는 어디 거죠? PNG 겁니다. PNG 거라고 이게. PNG? 네. 일본 PNG. Procter & Gamble.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회사 거 하물며 한국 회사 거로 알고 있는데. 김희식 거 아니에요? 김희식 거? 김희식 거 했는데 그거 한 10년. 맞아요. 그런 거 같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글로벌 브랜드는 다 뭉쳐져 있거든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고영경 교수님 말씀 한번 하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철옹성 같은 것들을 넘길 수 있을 것인가. 단일 브랜드로. 그러니까 지금 1단계 빌드업이 전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로 큰 그다음에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중국에서 아무튼 성공을 했다. 그럼 이게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럭셔리 브랜드의 인지도를 선진국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식을 시켜놔야 되는 거고 세컨 브랜드를 정립해야 되는 거고 M&A를 공격적인 M&A를 통해 M&A를 통해서 시장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중저가 라인업을 갖춰야 된다.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아모레 LG가 한국이나 중국을 넘어서 이제 글로벌 브랜드로 가기 위한 정책 명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결론이죠 사실. 네. 이 K-팝이 큰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네. K컬처가 이렇게 확산된 데가 없으니까 그 물결을 타고서 K-뷰티가 글로벌로 가야 되는데. 일단 네. 우리 K-뷰티는 K-팝에 붙어야 되겠네. 그렇죠. 네. K-드라마, K-컬처. 뷰티랑 또 패션이 또 같이 가져야 그렇죠. 되는데 뭔가 이미지. BTS한테 좀 부탁해서. 네. BTS 지금 어깨에 지금 몇 개 붙어있어요. 힘들어요 거기도. 맨 뭐만 하면 다 BTS가 좀 해줘. 안마의자도 붙어있지. 근데 그 붙어가지고 네. 라스베가스에서 뭐 10만 명 한다 그러면 로션 하나 사야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부츠로. 하여튼 뭐 우리 또 블랙핑크도 있고 걸그룹 보이그룹도 많이 있으니까 브레이브 걸스도 있죠. 네. 화장품 같은 건 문화랑 굉장히 밀접합니다. 네 맞습니다. 같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탑픽이 뭡니까? 사면 안 됩니까? 지금은 이게 중요하지. 일단 화장품 산업의 모멘텀은 철저하게 ODM으로 향하고 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콜마 코스메틱, 코스메스가 이제 약간 뭐 물적 분할 자회사 뭐 네. 상장 뭐 이런 것 때문에 노이즈가 있으니까. 근데 그냥 그것도 다 반영됐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두 회사 가운데 한 회사는 상당히 좋은. 그 성장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브랜드 업체 가운데서는 아모레퍼스픽.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한 9% 올랐었어요. 그게 왜 올랐냐라고 하게 되면 중국만 매크로만 해결되면 이 회사는 굉장히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LG 생활건강은 계속 컸지만 아모레퍼스픽은 실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사업구조를 다 지금 다이어트를 해놨어요. 그런데 네. 설화수는 이번에 8% 성장했거든요. 중국에서 그렇게 힘든데도. 그러니까 중국에서 브랜드 인지도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서 매크로만 좋아지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겠구나 턴어라운드 하겠구나 뭐 이런 기대감이 좀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아모레퍼스픽이나 클리오가 되게 잘해요. 클리오. 네. 아 거기 저 경박단수하게 탁탁 그죠? 네. 클리오는 네. 어디? 그냥 클리오예요. 뭐 이렇게 계열사 없고. 네네네. 그 저 CEO가 여성분 아니에요? 네네네. 여성분이 창업을 한 거예요. 클리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조 쪽이죠 클리오가. 클리오는 색조죠. 네. 네, 그런데 마스크 벗고 할 때 이제 포인트 메이커, 베이스 메이커 뭐 네. 이런 수요가 이제 많이 증가할 때 또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앞에 그 좀 불량 그 화장품이 많잖아요. 그것 좀 참 애들 피부 그거 다칠 텐데 그죠. 네. 그런 것도 많이 유통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것까지 박종대 그럼 경찰 신고하세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하나금융투자 박종대
연구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아, 우리 박준대 연구원님의 아, 이번에 K-뷰티 새로 나온 책. 어디서 왔고 네. 어디로 가는 어디로 네. 가고 있는가. From Hair to Hair. 네, K-뷰티. 이런 이제 의문점들을 다 풀어나간 책이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거는 저 책의 일부분이죠. 네네. 네, 고맙습니다. 예, 뷰티 관련된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될 책 K-뷰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박중대 수석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살기는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